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부동산 떡받치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의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21년 10월 대비로 24.7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집값 거품이 꺼지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을 변경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하고 임대 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또 허용했습니다. 또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 7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7%로 1분기 101.5%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시스템 취약성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늘면 가처분 소득과 민간 소비가 줄어듭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급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작게 따더니 막상 집값이 하향하자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더니 시중은행을 불러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9.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하고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보증을 현재 15조에서 25조까지 확대하고 7조 2천억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는 정책은 공급은 안 보이고 일부 쓰러져가는 건설업체에 링거를 꼽아준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부동산 PF의 시장 조정을 견디지 못할 만큼 부실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건설사의 부도 방지입니까? 아니면 서민주택 시장의 안정입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 구하기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빚내서 집사라의 대자보 같습니다. 정부는 단기적 땜질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